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다. 라면 총 10개요. 대파구리, 이거 대패삼겹살, 파김치, 무생채. 네, 세팅 미리 다 해놨어요.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. 뭐지? 너구리는? 너구리 여기 수프 같이 있잖아요. 오늘 그 아프리카 짜파구리 날이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준비했는데 여러분 어때요? 괜찮아요? 제가 이거 1시간 동안 준비했거든요. 먹다가 비비면서 먹을게요. 여러분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먹을게요. 아 너무 배고파요. 여러분 짜파게티랑 대패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원래는 다른 고기 준비하려 했는데 대패가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파김치. 파김치. 무생채. 여기에 사과도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대패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맛있어요.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예. 벌써 이만큼밖에 안 남았다고? 아 대패 진짜 맛있다. 여러분 이거 봐요. 다행이다. 저 오늘 아 이 많은 걸 어떻게 세팅해야 될까 했는데 나름 생각한 거랑 비슷하게 구조가 나와가지고 잘 섞였어요. 아 근데 원래 저 수요일이 컨텐츠 없는 날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아프리카 짜파구리 날이라 해가지고 급하게 준비했는데 살쪄요. 저 이거 끝나고 오늘 줄넘기 엄청 해야 돼요. 왜냐면 내일도 많이 먹어야 돼서. 이거 이렇게 어우 터지네. 이거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항상 뜨거운 거 먹을 때 아무리 배고파도 조심히 드세요. 알겠죠? 비볐어요. 저가 푸파인가요? 먹방 BJ 아닌가요? 저랑 안 어울릴걸요? 여러분 저는 먹방 BJ예요. 마지막 이러자. 저는 푸파 못해요. 어? 우리 밥 볶아 먹을까? 다 후라이팬에 때려박고 밥 넣어주고 볶아 먹을까? 맛있을 것 같은데? 다 섞어버리자. 토끼 머리 아니에요, 하트예요. 뭐지? 아, 마무리 멋있게 하려 했는데. 오, 이러니까 잘 파는 것 같네. 네 그런 거 있죠 여러분. 아무리 김치 볶음밥을 먹어도 김치는 같이 먹어줘야 돼. 파김치. 나. 계란 하나 올려주세요. 이렇게 왔죠? 아 이거 좀 큰데? 이거 한 입 먹으면 인정? 인정? 오케이 간다.
아, 볶음밥 진짜 맛있다. 초코파이 한 입에 그냥 가능하지. 제가 말했잖아요. 저는 입에 왕창 넣고, 나 약간 목매이는 그런 느낌 좋아한다고. 마지막, 한 입. 잘 먹습니다. 먹방 끝!